안녕하세요, 마빅입니다.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 마개편 필리핀 자메이카 할리우드 열렸네요. 필리핀은 뭐 간단할 것 같고, 자메이카 할리우드 중에도 딱히 네임드 같은 느낌이 드는 스테이지는 없으니까 오늘은 날 먹이겠군요. 곰이 한가롭게 기어 나오고 있고, 원래 얘가 이렇게 프레임이 몇 프레임 없었던가? 특히 더 느려 보이는데. 제가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동체 시력이 좋아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아, 리오가 너무 꿀인데? 3,750원 꿀이다. 이제 3,900원도 좀 비싸게 느껴질 정도야? 아, 열파도 안 닿고. 역시 사거리 메타다. 다람쥐를 혼신의 일격으로 펼 필요는 없잖아. 인정사정 안 봐주는 리우구요. 발빠르네. 그냥 뛸걸 그랬나? 약간 뒤 스테이지를 하던 감각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했더니 되게 억울한 느낌이네. 한꺼번에 다 죽었어. 지갑 만렙 찍을 수 있었는데. 까비요. 그런 게왜 아까운지는 모르겠지만. 39. 이제 다음이면 완전 해방이죠? 자메이카, 164. 뭐, 그냥저냥? 성을 일부러 두들길 필요는 없다. 약간 이런 느낌? 이 정도 길이면 일부러 두들겨도 되겠는데? 너 한번 나가서 성 두드리는 역할을 해볼래? 아. 안 됐고요. 베리어 보셨어. 라이브로 봤다, 베리어 보시는 거. 어우, 잘 보시는데? 웬일이야? 이거나 두 번째 보신 거구나. 어쨌든 얘 크리도 있잖아. 오, 하드 캐리 하나 이번 판? 일단 초반 돈 모으는 역할로 이미 자기 역할하고도 남았죠? 일단 크리까지 터뜨려주고. 크리 꽤나 잘 터지네, 생각보다.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걸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다. 메탈판이네. 믿어볼까요? 잘 되나? 안될것 같죠? 하필이면 메탈판이냐. 고기라도 엄청 많았으면 사고기를 어떻게 얘네들 밀어낼 텐데. 크리는 느낌적 느낌이 또딱 20%네. 아, 그리고 곰도 나와. 잘 빨리 없애버리고. 그거 하면 되겠네요. 설마 못깰 줄은 몰랐다. 여기다가 메탈 대항까지 넣을 순 없잖아요. 넣을 수 있지, 왜 없어. 물슈리 하나 빼고 넣으면 되지. 근데 이게 만능덱을 짜려는 게 아닌데. 덱을 또 깨지고 나서 짜는 게또 재미가 있으니까. 아, 재밌다. 이건 뭐 이렇게 시뻘겋냐? 일단 메탈 하면은 생각나는 놈 하나 있죠. 미래 고양이 젤스잘덱이 없었던 애 빼주고. 아닌데, 제일 활약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. 그리고 살짝 위험 부담을 안고. 아이고가 클릭이 안 돼. 이쪽에선 클릭이 안 되는군요. 발로그 위험 부담을 안고 한번 나가봐. 일단은 악마곰을 상대할 만한 애들은 남겨놓고 나가야겠죠? 사거리만 길면 킹왕짱인데. 이왕 짜는 거 완벽하게 짭시다. 사거리 기내하면 죽창밖에 또 생각이 안 나. 어떡하지? 죽창이 너무 좋거든요? 값도 싸고. 뭐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. 크리티컬이 문제긴 한데요. 자, 얼마나 덱을 쓰레기같이 짜왔으면 놀랍게도 이게 3차 시도입니다. 도로마무님 감사드리고요. 아니, 이럴 수가 있나?
원범 크림은 역시 좀 보조용으로 써야지 쟤만 믿고 쓰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꼽혀요. 일단 악마 개들 요 미래 고양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마 개들을 먼저 무찔러 주시고요. 그리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절대 밀리지만 안 돼요. 한 방에 죽는구만. 절대 밀리면 안 된다니까 벌써 처음 밀리고 있냐? 자, 여기서 크리가 뿅! 안 터지고. 자, 여기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데 제가 미이네. 밀기 특성이 있구나. 왜 밀리나 했네. 자,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고요. 그래, 제가 밀지. 그러면 이거 크리 안 터지면 결국 골로 갈 운명이네. 이미 쏙 들어왔죠? 발로그가 처 맞고 히트 빼게 돼서, 야, 크리 터졌는데. 처 맞고 히트 빼게 돼서, 되게 쓰레기 같았다. 빨리 앞에 있는 메탈을 터트려야 되는데, 이거 20% 더럽게 안 터지네. 터지긴 터졌네. 많이 늦었다, 야. 덱 다시 짜. 아,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. 아, 이게 크리판이네. 그리고 뒤에 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, 앞에 있는 크리터리티기도 쉽지도 않고, 그래서 한번 료가를 써보려고요. 2단 형태로. 얘를 무조건 날려버리니까 앞에 밀고 뒤에 있는 곰부터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살짝 특이한 작전입니다. 조금 특이한 작전이긴 해요. 그런데 그럼 곰을 잡으래가 싸구려가 되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는데?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? 중요한 건가? 중요한 것 같은데? 그리고 료가 처음 써봐서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. 짧진 않겠죠? 자, 일단 메탈도 밀고 데미지가 좀 있으려나? 일단 배리어 깨는 데는 성공. 데미지가 아예 없진 않네요. 두 방에 악마 개 정도는 죽일 수 있네. 느리게 만드는 놈도 같이 섞어줘야 밀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겠죠? 근데 너 너무 느리다? 아, 밀긴 잘 미는데 다시 제자리로 곧바로 돌아오는 이 느낌 뭐지? 자, 악마는 좀 빨리 죽여줘야겠어요. 아이고야. 밀고 느리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데 곰한테 저 곰을 잡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. 앞에 이렇게 맞춰놓을 놈이 많으니까 사실 원범으로 패는 게더 정석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죽여버렸어? 이건 예상 밖의 일인데? 일단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한 작전이 밀고 느리게 해서 앞에 있는 메탈을 좀 막아놓고 뒤에는 사거리를 이용해서 아마테라스가 구워버리는 이런 작전인데 잘 되는데? 생각보다 훨씬 잘 돼서 깜짝 놀랐네? 료가 2단 형태 처음으로 좀 의도한 바대로 써졌달까? 이건 어디다 써먹지?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좀 제대로 됐어요. 마음에 드네. 이게 컨셉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. 아이고 쿠비라는 나오지도 못했네. 료가 하드캐리 했습니다. 마음에 드는구만. 전체적으로 다 노릇노릇하고 좋아요. 조금 삽질을 했지만 컨셉이 통했다는 점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. 성 부시는데 좀 오래 걸리죠. 크리캐들이 딜이 약해서. 근데 료가 그렇게 딜이 약한 것 같지도 않은데?
하긴 얘는 크리케가 아니라 매즈케죠. 그러니까 뭐 딜이 그렇게 약하지 않을 수 있고요. 왜 벌써 통솔력 다 어디 갔어? 할리우드. 잠깐 이걸로 한번 가면 안 되죠. 아 이제 레벨 40이야. 끝났네. 끝났어. 나사보다 뒤에 있는 판이네. 긴장 좀 해줄까요? 자 김장을 합시다. 겨울이 됐으니까 김장을 해야지. 김장 좀 해주시고 전엔 뭔가 내부가 있던가? 얘 그렇게 방어력이 엄청 높진 않았겠지? 잘 모르겠는데요. 일단 가봐. 얘 왜 공격 원래 이렇게 공격을 천천히 하던가? 아시아 깨져야 돼. 어, 깨졌고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군요. 죽지도 않고 위협적이진 않은데 요걸 받쳐놓고 뒤에서 계속 던져대면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원본 밸브 같은 게 필요한데요? 뭐가 하여튼 삐걱삐걱 잘 터지고 있고요. 필요도 없는데 리린이 딜이 좀 많이 약해 보인다? 크리 삐걱삐걱 아주 잘 터지네 그냥. 고릴라 배율 좀 드시고 오셨나 본데요. 진지 잡수시고 온 분인데? 고릴라 왜 이렇게 단단해? 이 고기로 버티기는? 아 근데 레벨 40이면 아 이게 고기 중에 하나는 레벨 20이구나? 둘 다 레벨 40이 아니라 그런 에어로상이 있었네. 그리고 평소에 얘네가 레벨 110이잖아? 그 차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에어로상이군요. 하지만 고릴라가 없으니까 밀고 들어올 친구가 없네? 얘는 친구가 없구나? 얘가 나가는 게 차라리 라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어? 진짜 오랜만에 가네시아 화낸 거 본다. 화만 내고 저 개쳐맞네? 화를 냈으면 공격을 하라고. 고릴라 안 맞은 것 같아. 고릴라를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. 네가 가서 좀 그냥 몸으로 밀어라. 가네시아 한 일이 없고요. 화만 났고. 나 어디 갔어? 금방 내려오네요. 이거 올라가서 한참 안 내려오는 스테이지 있죠? 그럼 황당이지만 그런 거 아니었고. 아, 원범이 필요하긴 하네. 뒤에 있는 애 코끼리보다 얘가 뒤에 숨어있네. 두두두치가 그렇게 길어? 그리고 저 악마가 엄청나게 밀어지키는데 악마 고릴라가 뭐 라인을 뚫을 수가 없네. 얘는 언제 죽는데? 좀 쿨빠를 애들이 필요하겠군요. 쿨빠른 애들이 필요하겠어요. 싹 제거되고 그 사이에 밀리고 뭐 그러니까. 그리고 얘를 밀 수도 없고 배리어 부시고 나서 순양이 퍼로 밀어도 되긴 되겠다. 어? 밀었어. 금도끼 운도끼 게이득인가? 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밀었고요. 또 밀어봐. 야 그거 해봐 그거. 재수였죠. 죽이긴 죽였네. 다음 덱 어떻게 짤까?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아름답고 컨셉을 잡고 깰 수 있을까?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리어를 들고 밀고 들어오는 코끼리의 압력이 배리어를 못 부신다면 뭐 상당히 압박일 수 있는 여러가지 뭐 활용도가 있는 그런 캐릭터네요.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네. 악마는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활용도가 있군요. 나름 역시 호너스 아직 죽지 않았구만.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. 자, 이렇게 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항상 있었지만 요 판이 좀 뒤에 있는 스테이지라는 걸 감안하면 나름 쉽게 깼네요. 메탈 플러스 곰돌이가 제일 인상적이었다. 하여튼 몇몇 인상적인 판들이 있어요.
그런 판들을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가비지 타임이죠. 어떻게 매판 매판이 다 재밌겠어. 이게 4년 넘은 게임이에요. 자, 40일 이제 난 필요 없는데. 난 40까지밖에 웬만한 캐릭터 안 올려놨거든요. 40 넘은 캐릭터 몇 개 있긴 하지. 자,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